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컨셉인 줄 알았지만 사실 컨셉이 아닌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진짜 로봇을 만드는 아이돌이 있다? 이케부쿠로 아키아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분위기에서부터 나 로봇 발명가다라는 강한 오우라를 내뿜으며 당당하게 본인이 천재라고 말하는 천재 아이돌. 이는 모형이나 과학 키트 같은 것으로 만드는 척하는 컨셉돌이 아닌 진짜 로봇 기계를 뚝딱 만들어내는 자칭이 아닌 진짜 천재 아이돌입니다. 로봇 발명가 속성에 걸맞게 일러스트 카드에는 로봇을 가지고 있거나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키아가 등장하는 스토리나 컵만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발명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해풍인이나 문제 해결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어 컨셉이 아닌 진짜 만드는 발명가 아이돌로 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느끼게 해줄 줄 알았지만 진짜일지도 이브 산타클로스입니다. 첫 등장부터 자신을 산타라고 밝히면서 등장, 거기다 선물 등을 다 도전받아서 알몸이 상태로 등장하는 참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아이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타클로스를 모티브한 아이돌이며 실제 활동에서도 산타의 이미지와 컨셉을 밀고 있는데 이브의 설정을 보면 진짜 산타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기묘하게 생긴 지능을 가진 스스로 브리첸을 시작으로 실제 고향도 산타의 고향으로 지정된 그린란드, 거기다 스토리에서는 다양한 산타 오마주 이야기가 있는 등에 이브날 밤은 바쁘다는 묘사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진 않지만 설마 진짜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돌입니다. 공포로 좋아하는 건 진짜고 보는 것도 진짜다. 시라사카 코우메입니다. 공포와 호러 장르를 즐기는 매니악한 아이돌 코우메. 실제 이런 공포와 호러를 컨셉으로 공포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귀여운 외모를 어필하는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우메의 사인에서조차 호러 장르를 엄청 좋아하고 컨셉으로 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코우메는 컨셉을 넘어 다양한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항상 그 친구라는 영적인 존재가 같이 다니며 그 아이가 옆에 있다든지 같이 기뻐해준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유령 보는 컨셉이가 하겠지만 실제 그 아이 언급을 하면 폴터가이스트 영상 같은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기묘한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진짜 유령이 같이 다니는 아이돌로 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돼지들을 거니는 여왕님 자이젠 토키코입니다. 팬들을 돼지라고 칭하는 도에스 매운맛 여왕님 속성을 지닌 아이돌 토키코. 매운맛의 도에스 성격에 걸맞게 성격도 엄청 시크하면서도 날카로우며 팬서비스 역시 여왕님 느낌이 무신 느껴지는 엄청난 S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대에서만 보여주는 컨셉으로 느껴지는 속성인데 실제 토키코의 성격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 그대로입니다. 팬을 넘어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라 생각하며 특히 프로듀서를 돼지로서 교육을 시켜주는 오야스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형수 성격도 그대로라 트러블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른의 상식인 포지션이라 그런지 말투는 사나워도 챙겨주는 건 챙겨주고 조언해줄 건 조언해주는 어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수많은 아기 돼지와 기사단을 이끄는 진짜 성모 텐쿠바시 토모카입니다. 자신을 신앙하는 모든 아기 돼지들을 위해 아이돌이 된 성모 토모카. 초기 스토리에서는 아기 돼지나 기사단을 이끄는 그런 컨셉의 아이돌이 목표라고 프로듀서는 생각했지만 실제 토모카는 아이돌이 되기 한참 이전부터 자신을 신앙하는 아기 돼지라는 자들이 존재했고 자신의 호의와 함께 아기 돼지들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천공 기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는 토모카의 설정으로 설명이 되는데 토모카는 예전부터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기에 토모카는 항상 자신을 신앙하는 이런 존재들을 위해 아이돌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기 돼지들은 토모카가 있는 어디라면 항상 팬으로 등장하고 천공 기사단들은 실제 토모카를 넘어 토모카랑 같이 활동을 하는 아이돌들도 지켜주는 참 믿음직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돌을 넘어 이런 어깨 매체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셉이 필요하기 마련. 평범성이 강조되는 멤버들은 진짜 진한 컨셉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진짜 성격이 컨셉성이 강해서 그렇게 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멤버들은 진짜 일상이나 성격이 컨셉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이 진한 것 같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컨셉 같지만 컨셉이 아닌 진짜인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